뭐 이분이 여기 지금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김태균 하면 바로 치면 나였는데 이 친구가 등장을 하는 순간 이 친구가 홈런을 치는 순간 나는 저 밑으로 밀려서 내려갔던 그 시절이 많았습니다. 자, 아직도 이름을 치면 이 친구가 먼저 뜰 때가 많아요. 주황색 피가 들끓는 이글스의 영원한 52번 대전의 장동건 대한민국 프로야구 레전드 김태 아우 힘들어 큐 야하 김태균 씨 인사하세요. 김태균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야구 해설위원 김태균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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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위원보다 먹방러 프로 먹방러. 제가 오면서 우리 야구 팬분들 많이 오신다 그래 가지고 이거 유니폼 있잖아요. 어. 이거를 한번 추첨해서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입고 왔어요. 아, 네 거를요? 네, 이게 아, 지금 입고 온 거를 그러니까 올해 선수들 실착 유니폼이에요. 아, 진짜? 이거 맞아, 거미 맞아. 마크 있는 거. 오, 네. 스파이더. 요즘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와, 여기 사인까지 해주면 야, 진짜 대박이네. 그냥 놔줘. 아, 그럼 태균이 형 드릴 테니까 태균이 형이 잘 추첨해가지고 이게 뭐야? 어? 하나 빼만 줘요? 아니죠, 아니죠. 다 여기 다 계신 아니 아니죠. 오늘 아니 오늘 적당한 사람이 하나 있어. 유니폼 안 입고 온 사람 중에 사이즈가 맞을 만한 사람. 아니 근데 다른 야구 팬인데 그렇지만 괜찮죠. 의미 있죠. 아, 팀을 바꾸겠대. 팀을 바꾸신다고요? 아 웃기네. 그래도 뭐 뽑아 보든지. 그럼요 해야죠. 뽑아야죠.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어제,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태균 어 뭐야? 그냥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어제 그 우리 김태균 선수가 생일이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 뭐야? 진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아니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아. 이거 그럼 바로 벗어서 이제. 오케이. 아, 밥으로. 어. 저한테 왜 줘요 이거를. 아, 형님이 케이크의 명품 파리 그라팡. 파리 그라팡 그라팡. 와. 그러니까 원래는 아, 대전 브랜드여야 되는데 아. 성심땡이여야 되는데. 아 거기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서 있던데. 아우 졸라 왔어. 엄청나요. 네, 축하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케이크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데 아, 뭐 그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여기다 넣겠습니다. 원하시면 드세요 뭐. 네 예, 예, 예. 끝나고 먹겠습니다. 예. 식사 안 했어요? 아 지금 잠자다가 바로 와가지고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 먹는 거를 또 하나 어제 또 먹방 찍었잖아. 아 먹방 네. 찍었구나. 네. 네, 뭐 예, 축하합니다. 이거 뭐 아, 감사합니다. 저 아내분이나 자제분 갖다 드리세요. 아 네 아 이거를요? 네. 저희 제가 먹어요. 일단 먹고 지금 갖다 줄 생각이 없는데 아, 일단 먹어서 지금 중간에라도 먹고 싶은데 네가 드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네, 네. 요즘에 뭐 너튜브에 그 찐팬 구역이 아주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부제가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저희 뭐 요게 이제 시즌 이제 다음에 되면 이제 롯데 기다려주시고 왜냐면 요 찐팬 구역은 아무래도 상위권 팀보다는 그래. 하위권 쪽이 재미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네, 맞아요. 예, 예, 롯데 그래. 키움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 일단 지금 롯데 키움 KT 예. 유력합니다. 차태현 씨랑 워낙에 좀 개인적으로 좀 아셨어요? 네, 저 이제 은퇴를 하자마자 또 예. 하나 그때도 이제 좀 먹는 이제 방송이긴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뵙고 그때도 같이 했었어요. 예. 형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제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잘 재밌었죠. 에, 워낙에 찐팬이었으니까 김태균. 그럼. 아, 네. 그럼 뭐. 그럼요. 자 좋습니다. 이거 뭐 그 방송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찐팬 구역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간단해요. 우리 하나 이글스 누구 나오죠? 멤버들끼리 저랑 뭐 태균 씨랑. 인규진 씨, 인규진 씨도 완전히 팬이거든요. 그리고 이장원 씨, 이장원, 예, 페퍼톤스 이장원 씨,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낀 팬이라고. 낀 팬. MC 조세호 씨가. 아, 조세호 씨. 항상 그 유니폼을 반반으로 그날에 이제 응원하는 그 상대편. 아, 게스트들이 나오는구나. 네, 게스트 이제 그 상대편 만약에. 아, 상대편 분이 네. 나오셔갖고. 근데 중계 보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자기 팀 응원. 근데 그 MC 조세호는 이제 제 친구인데 조세호 씨는 야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중간에 저희가 좀 이제 룰도 좀 설명해 주고. 룰을 몰라. 좀 기본적인 것만 알고 깊이는 뭐 좀 모르더라고. 괜찮잖아요. 뭐 몰라도 되죠. 아, 아. 그 그런 게 더 재밌어요. 아. 그리고 임교진 형님은 이제 저희 학교 선배예요. 천안북일고. 천안북일. 네. 우리 저기 북일고 또 오셨대요. 아이고야. 아니 북일고는 경례를 하더라고. 근데 군대야 뭐야. 너무 웃겨. 아, 왜 이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학교의 그 시그니처죠. 아, 이게 경례가? 네네. 저희는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릴 때도 이제 경례를 해요. 네, 경례를 하고. 들어요. 네, 신기하다. 또 이제 하나 그룹 이제 회장님 또 오시면은 또 경례해요. 경례하고. 유승 회장님 헬기를 오세요? 타고 오세요. 이제. 그 하나 구단 저거를 재단이래요. 네네네. 아, 천안북일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유니폼도 다 똑같고.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비슷하게. 네네. 레전드죠. 우리 천안북일 야구 사랑하는 학교로서는 뭐. 지금 뭐 창단 이래에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럼 하지 마세요. 아 저희 학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창단 이 야구부 창단 이래에 전국대회 우승을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 두 번째 네,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한 학교는 어디예요? 아마 경북고 이제 대구 경북고랑 뭐 이제 여러 팀이 경남고 여러 팀이 있는데. 그래도 창단 이후에는 천안북일고가 제일 많았어요. 아~ 전통이죠, 전통. 아, 네, 야구 명문. 야구 강호죠, 완전. 아이 뭐. 예. 자. 아 좋다. 요즘에 지금 그 이글스가 초창기에 예 8연승을 하면서 초반에 왜 졌죠? 저기 저 우리가 첫 경기 LG전 했을 때 저희가 그 개막전을 녹화를 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등판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땐 그 생각을 못했지? 질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땐 당연하죠. 네.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유엔진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질 거란 아무래도. 생각을 못하고 맞아요. 마냥 즐겁게 녹화하다가 한 3회인가부터 뭐지? 어? 아 맞아 질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방송에 흐름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아, 이 프로그램 뭐지? 아,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나? 이거 예능인데? 너무 기대를 했구나. 우리도 너무 적잖이 당황하고 같이 그 LG 상대편으로 왔던 신소율 씨랑 홍경민 씨가 왔는데 본인들은 이기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게 맞나? 약간 좀 이상했었어요. 그 이후로 7연승 막 하고. 그렇지. 약간 그 기대감이 있었죠. 우리 태균 선수가 우승을 해봤잖아요. 안 해봤나? 일본에 있을 때 해봤고. 아, 못 해봤어. 이글스는 못 해봤죠. 못 해봤죠. 그래서 8연승 쫙 할 때 어땠어요? 아,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스토브리그 할 때 좀 기대가 컸었죠. 예, 선수도 이제 좋은 구성이 너무 좋아서 예, 영입되고 류현진 선수도 온다. 그렇죠. 와, 전체 라인업이나 류현진이 이제 딱 복귀했을 때, 야 이거는 됐다. 아. 예, 했는데. 와 시작하자마자 이제 7연승하고 1위로 가니까 올해는 못해도 최소한 5강, 4강, 뭐 3강까지 하고 나는 그다음에 우승을 좀 쳤다고 그죠 전체 제 생각도 그럼 이제 포스 시즌 하잖아요 가을 야구를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때는 투수 싸움이에요 그럼 이제 좋은 투수가 이제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도 이제 잘 문동주. 커졌고 해서 황준서 선수도 뭐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1, 2, 3, 4, 5 선발까지 김민우 선수가 이제 또 갑자기 부상을 당했지만 김민우 선수까지 있었으면은 최강이다 5 선발까지. 그러면은 다 어디 갔지? 어디 갔냐 다. 포스 시즌만 가면은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 두 달 전에 다 있었는데. 아니 저 팬들은 팬들이라고 쳐도. 야구 선수 전문가로서 볼 때 진짜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야 지금 이글스 올 시즌 마감은 몇 위로 마감할 것 같아요. 아 지금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봐. 냉정하게. 아니 여러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몰라요, 여러 몰라. 이슈가 있는데 지금 아직 포기하기는 정말 이르고. 포기라니. 지금 어떻게 이제 한 60%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5강 이상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지금 적어도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지금 아니 3연승 했어요 지금 이제 네, 지금 3연승 하고
어, 이제 타격도 살아나고 어제 점수 뭐 한 10몇 점이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 점수를 많이 내면 좋은데 좀 뭐랄까 10몇 점씩 내서 좀 나눠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점수가 났으면 좋겠네. 한꺼번에 16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7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혀 전형... 전형적인 야구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생각이고 저희 선수들은 일단은 조건 내는 거 낼 때 일단 확실하게 내고 또 그때 이제 점수가 많이 나면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동안에 백업 선수들 경기 그렇지. 많이 못 나갔던 선수들도 나가서 이제 한 그렇지. 번씩 감을 잡고 어, 경기 감을 네, 오늘 만약에 뭔가 이 텐션이 올라갔을 때 내일 그 경기력이 또 영향이 있거든요. 어. 그게 이어져요. 그래서 근데 팬 마음은 이렇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우린 그렇다는 거지. 예예예. 예, 예. 그나저나 우리 7676님이 주신 문자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김태균 해설위원님 해설 너무 좋아하는데 이글스 경기 해설 하실 때마다 아주 져가지고 속상합니다. 징크스 깨고 이기는 날도 해설 좀 해주십시오. 제발. 한 번도 없어요? 야 이게 저도 속상한데 그래도 초창기에 이제 제가 은퇴하자마자 해설 시작했을 때는 조금 있었어요. 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중계를 하러 가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확률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매번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 이글스 경기를 네네네. 그러니까 승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네. 맞아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팀이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 당연한 얘기야. 이제는 좀 가서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한번 계속 이길 수만 없으니까 언젠가 한번 꺾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날 해설을 거부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그 지금 팬들은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게시판에도 항상 올리고 있고 심지어 저도 지금 네. 저희들도 넌 다른 팀 하면 안 돼. 양보해라. 양보해라.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죠. 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도 좀 불편한 게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해설위원이다 보니까 잘한 거 못한 거를 이렇게 짚어드려야 되잖아요 팬분들한테. 그렇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지고 좀 어이없는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짚어주면서 좀 마음 한켠에는 조금 예,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래, 그래. 예, 저도 약간 마음도 있고. 그러네. 나도 그 직관에서 갔을 때 다 졌네. 해설하지 말고 직관하지 말고 그럼 돼. 근데 TV에서 볼 때도 거의 다 져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 내고 있을 땐 살짝 꺼. 내가 안 봐야 되는 거. 근데 복잡해. 근데 저 기아는 우리만 모를 거야. 기아 팬분들은 그지? 볼 때마다 이기니까. 제가 근데 기아하고 이제 삼성 중계 때는 승률이 좋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니? 아니 원래 승률이 좋은데. 아니 홈 이글스 말고 제가 이제 원정으로 이제 대구 가서 삼성 중계할 때 그러니까 홈팀이 이길 확률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이제 기아 중계할 때도 이제 기아 팀이 이기... 잘하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해설을 잘해서 이기겠어요? KT도 좋아요. 당연한 거야. 우리 저 롯데로 보내버리라고요? 우리 롯데한테 그러지 마요. 우린 다 하나야. 우리 내 팀은 우리 뭉치자고. 롯데 키움 KT 우리 항상 거기 있어야 돼. 차태현 씨 주위에 있어야 항상 돼. 거기 있어. 더 올라가면 안 돼. 안 돼. 차태현 씨가 직관 가서 명언을 남겼는데 지난번 16-1로 대패했을 때 NC 다이노스 경기 직관 가서 클리닝 타입 때 경기장의 팬들에게. 직접 이제 직접 해요. 아니 이거 해 빨리. 몰랐어요. 이제 몰랐는데 5회 말에 끝나고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중계에는 안 잡혔는데 우리들끼리 있을 때만 갑자기 다 하고 인사만 하라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적이 하루 이틀입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8-1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고 16-1로 졌어. 내가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근데 그때 야구장에 계신 이 팬분들이 다 태현이 형 이 얘기를 다 공감했나봐요. 박수를 너무 많이 쳐주시고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선수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적이 하루 이틀입니까.
그 다치지만 말라고 시즌 길다고 시즌 깁니다. 아, 네. 어. 그러고 8점을 더 주고 지더라고. 이게 우리가 전 구단의 팬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네네. 예, 얼마 전에 발표됐던 우리 박병호 선수하고 오지일 선수 그 방출과 트레이드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나도 내가 그 생각했는데 내가 박병호 선수가 이곳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박병호 선수 데리고 간다. 단톡방에 있을 때 태현 형이 그럼 박병호 선수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어떻게 보세요? 아 일단 트레이드 저는 그러니까, 선수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얘기한 건 난 처음 본 것 같아. 근데 아니, 그게 이제 가끔 있는데 가끔 있어요. 이제 겉으로 이제 알려지기가 알려지는 게 어쨌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구단 입장도 있고 선수 입장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걸 이 중립적으로 잘 포장이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좀 사실은 있긴 있죠. 근데 박병호 선수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저도 이제 박병호 선수는 잘 알지만 조금 깜짝 놀랐었죠. 예. 박병호 선수가 만약에 한화 라인업이 딱 들어왔다. 좋지. 근데 사실은 이제 박병호 선수 이제 홈런도 많이 치고 이제 정말 좋은 선수지만 지금 이글스에 이제 좀 포지션 중복이 좀 지금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박병호 선수까지 오면은 그 더 교통 정리하기가 이제 우리 뭐 인류에 세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수비 잘 되고 좋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수비지. 거기서 또 분명히 박병호 선수 같이. 나가고 싶은 선수가 또 생겨요. 아, 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아, 재밌네. 근데 뭐 그나저나 이 이글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 뭐 감독님이 또 이제 맞아요. 자진 사퇴를 또 하셨잖아요. 그 대표 이사님도 사퇴하죠. 동반 사퇴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나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 이글스가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예. 감독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감독님 물론 이제 책임은 당연히 수장이 지는 건 맞지만 우리 선수분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건 맞죠. 아마 본인들이 더 많이 알겠지만 꼭 좀 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경기 몇 개 중에 좀 어이없는 플레이가 프로야구인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는 조금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에이. 그럴 때도 있고 몇 년 동안 있긴 했지만. 저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예민하네요. 이게 또 야구이기도 하고 또 이글스 출신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글스가 약간 그 육성 신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과정이 좀 거쳐야 되겠죠. 예. 네. 지금 잘해라. 잘해라. 근데 일단은 사실 이제 잘해줘. 확실한 거는 누군가는 이 좀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은 맞죠. 분명한 거니까. 예, 분명히 지금 한 5년 동안 이제 구단에서도 또 선수들도 이제 뭐 리빌딩이라고 이제 선언을까지 하면서 리빌딩 아닌가요? 리빌딩 그러고요. 리빌딩. 건물을 다시 세웠어요. 그렇죠. 그럼 빌딩 이름이 리 아니야? 리빌딩. 건물주 이름이 이씨인 것 같은데 이빌딩이라고. 근데 아마 좀 성과가 좀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뭐 분명히 책임. 지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김태균 씨는 나중에 그 뭐 일단 감독이라든가 코치진의 이쪽에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이제 본인은 그런 말은 이제 본인 입으로 잘 못하겠지만 여기 벌써 윤사무엘님이 하나 찐팬입니다. 우리 김태균 레전드 하나 감독님으로 와. 이런 얘기가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좀 뭐 불러 주시면 뭐 당연히 지금 여기 제가 날라가죠. 제가 지금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먹방 이미지가 먹방에서 요거 이미지를 좀 줄이고 해야 돼요. 예. 거기서 뭐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웃을 것 같아. 무게를 실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또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100% 이제 제가 그럼.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 외적으로 이제 야구 해설도 하고 있고 이 야구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네. 언제든지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가 4부로 넘어가서 하죠.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콜 투쇼 투시콜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콜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지금 2부가 4부가 시작되면서 우리 김태균 씨가 직접 본인이 입고 온 유니폼을 사인해서 방청객 한 분에게 예, 선사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랜더스 팬이 뽑혔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네. 야, 현영 씨, 자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저분. 현영 씨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예. 랜더스 팬.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맨날 가위바위보 이벤트 때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이렇게 당첨돼서 너무 좋고. 레전드 김태균 선수의 유니폼을 네. 받게 되는 거예요. 사인을. 네, 예. 맞아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로. 팀을 네. 바꿔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아, 저도 근데 올해부터 김강민 선수가 하나로 가서 마침 잘 됐네. 그래서 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구나 지금. 네.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잘 됐네. 직접 선물 하겠습니다. 예. 자, 김태균 씨한테 한 말씀 하세요. 우리 하나 팬들한테도 한 말씀 하고. 아, 네. 근데 진짜 지금 저희가 하나한테 너무 많이 승률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 제가 고마운 팀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대전 원정 갔을 때 그때 류현진 백승이랑 노시안 말로홈런을 눈앞에서 또 직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그 백승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계속 이게 올라오시더라고요. 하나 팬들 하나 팀이 맞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만날 것 같기도 한데 좀. 네 앞으로 더 하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또 저희 팀인 이제 랜더스를 위해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자 4769님 와 두 분이 직관 가셨을 때 그 자리에 계셨던 하태현님 시타 오셨을 때 직관 가 있었는데 진짜 멘트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 너무 공감 가서 저희 아예 그 찐팬 구역 녹화를 거기서 했거든요. 네, 직관 가서 다 우리 멤버들 다 갔었죠. 그랬어요. 효진 씨가 시구하고 제가 시타하고 그 태균 씨가 나 그 저기 알려줬어 하는 거 가르쳐줘. 그럼 알려줬어요. 네. 와 그때 태현 형이 정말 이 시타를 멋있게 해주신 게 그 하나이글스의 그동안에 이제 저 김태균 타격폼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는 또 노시환 타격폼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김태현 선수까지 해서 다 재현한 거 빠던 그러니까 그 한 순간에 모든 폼을 다 재현했어요. 야. 너무 멋있게 잘했죠. 아 근데 그 공중파에는 교진이만 나오더라고.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예예 예, 지금 저쪽에서 한번 자 우리가 영상으로 좀 찍어볼게요. 잠깐만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저거 이제 해설 옆에서 해줘야지. 누구 폼인지 저거 네, 누구 폼이야? 일단 지금 저거는 퍼포먼스 이제 어디로 치겠다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게 김태균입니다. 김태균. 김태균 파워폼에서 노시완의 눕시완. 눕시완. 네. 그리고 김태현의 빠던. 오. 네. 오. 완벽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컬투쇼 공식 SNS로 미리 질문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요. 우리 김태균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제 아이디 좀 읽으시고. 봉봉님. 예. 네, 봉봉님이 퇴전 장동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미남형 얼굴이신데요. 혹시 잘생긴 외모 때문에 실력이 저평가 받는다고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아, 참 제가 이 근데 실력이 저평가 받은 적이 있나? 잘생긴 외모 때문에 실력이 저평가 받는다는 그러니까 이 장동건 이상한 씨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워낙에 잘생기셨으니까 네, 비신할 정도. 근데 사실 이 얘기는 한 번 들었어요. 저 신인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제 경기를 뛰는데 그때 야구 이제 중계 해설하시는 이 캐스터 분께서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이 야구계의 장동건이다.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살이 1년에 한 5kg씩 계속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제 다시 똥동건으로 장동건이 아니라 장돈건이다. 장동건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네. 돈건 장돈건. 아, 네네네. 와, 그랬구나. 아, 우리 최종기님이 수만 가지 별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과 수많은 응원가 중 최애 응원가는 무엇인가요? 야, 이게 지식 사이트에 올라온 김태균 씨의 별명만 1238개 플러스 알파예요. 김별명이라는 별명도 있대요. 어? 김컬투라는 것도 생겼나 보네. 왜냐면 이름이 같으니까 나랑 이름이 같아. 별명 많다. 그리고 태균 형 저희랑 또 투태균이라고 또 이제 같이 야구 유튜브 채널도 제가 했었어요. 같이 야구하고 막. 근데 그 몇 개 하고 왜 우리 그리고 왜 그만 했어요? 회사가 조금 사정이 안 좋아. 아, 그래서 우리가 둘이 따로 또 할 수 없잖아, 그렇다. 그렇지. 강백호 선수도 모시고 말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LA 다저스에 이제 마이너리그에 있는 최현일 선수도 그때 이제 잠깐 스토브 리그 때 와 갖고 우리랑 같이 또 야구도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정말 이 별명 수비를 나보다 못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장에 못 돌아가는 거. 돌아가. 이게 제가 이제 예능적으로 이제 그 대기 형님한테 해주시는데. 너 생각 있으면 너 이제 1년 쉬어야 된다. 너 방송 끊어야 돼. 공백기. 공백기. 아니 또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프로잖아요. 이미지가 엄청 세다니까. 자,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뭐예요? 별명 중에. 아, 별명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게 어느 하나를 딱 꼽기가 그런데 항상 그래도, 이제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김고자 아닌가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아픈 기억. 아픈 기억. 우리가 들었을 때는 김고자가 왜 착 감기나요? 근데 설명드릴까요? 네. 이 지금의 김고자 별명? 그 왜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삼성전에 삼성전 좀 젊을 때 20대 중반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박한희 선수 있잖아요. 선배가 이제 좌타자인데 1루수는 조금 1루에 주자가 있을 때는 좌타자가 나오면 좀 가까워요. 수비하는 거래가. 그치, 가깝죠. 그렇죠. 근데 딱 했는데 한희 형이 바로 잡아당겨서 타구가 엄청 빠르게 강습 타구가 온 거예요. 알죠. 그거 진짜 두렵거든. 어느 순간 너무 빨리 오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 그 시민 경기장에 이 첫 인조잔디가 굉장히 오래돼서 타구가 속도가 더 덧붙죠. 점점 배가 덧붙죠. 되는 알죠. 그 야구장이었거든요. 근데 타구가 너무 빨라서 이건 몸으로 막아야겠다 하고서 몸으로 막았는데 야. 거기에 그냥 직통으로 그냥 이제 맞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한번 쓰러졌다가 얼른 일어나서 주워서 2루에 포수 아웃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통증이 이제 머리 끝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렀죠.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초음파 검사까지 이제 아무 일 없었죠. 다행히 아무 일 없었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는 무슨 일 터졌다 생각을 했어요. 이 그거 있잖아요. 터졌다. 아니 지금 이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런 거죠. 무슨 알이 터진 게 아니고 이제 그 뭔가가 제 뒤통수까지 올라온 느낌. 네. 그래서 했는데 초음파까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김고자가 김고자가 제일 마음에 든다. 예, 그냥 뭐 그 이후로 제가 안전 저기 있어요. 보호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대도 하게 되고 좀 안전에 좀 신경 쓰게 됐어요. 그럼, 다 안전 불감증이야.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안전해야지. 알겠습니다. 6666. 어우, 번호가 아주 그냥. 예. 태균 레전드님, 지금 맘먹고 나가면 현역보다 내가 잘 친다. 뭐. 못 친다. 칠 수 있다. 못 칠 수 있다. 야구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좀 이제 연습 양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두 달 정도만 제가 맘먹고 준비하면 몸을 만들면 준비하고 가면 뭐 어느 선수가 중요하겠죠. 누구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자신은 있죠. 그런 마음은 있어야지. 아니 지금 이제 최강야구란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에 지금 그 선수들 나오는 거 보면 현역 선수 못지않게 잘 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최강야구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랑 경기를 하다 보니까 수준 차이가 좀 이제 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이제 은퇴했어도 이제 프로 선수기 때문에 그렇지, 남아 있는 느낌. 그럼요. 이제 프로에서는 150km대 공을 이제 치니까. 치다가 이제 은퇴했지만 그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래도 뭐 140대 똑같은 만약에 150이 나와도 이 느낌이. 공의 무게감이 달라요. 이 회전력도 다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최강야구의 그 팀 멤버 정도만큼 나는 또 이대호 선수만큼 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연습하면 물론 그거는 물론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김성근 감독님이 연습 시키겠지 뭐. 김성근 감독님. 네, 그렇죠. 고 얘기 잠깐만 해주세요. 그 김성근 감독님의 연습량이 엄청나잖아요. 아, 엄청납니다. 같이 했잖아요. 지옥 훈련이다. 일단은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 가서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그러니까. 5시간 훈련하는 게 아니라 5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잠자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5시간만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소에 들어오면 한 11시 정도가 되거든요. 밤.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실 가서 좀 이제 어디 마사지 같은 데 풀어주고 있으면 좀 풀고 그럼 한 30분 정도 풀고 바로 그때 자야 돼요. 12시쯤에 잠이 들어. 네, 그러고서는 한 5시, 6시부터 이제 저희는 일어나서 뭐 씻고 이제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이제 특타 월리워크를 이제 하러 가죠. 아침 그 새벽부터 특타를 하는 거야? 갑자기 드는 생각은 어차피 땀날 걸 뭐 하러 씻나? 가끔 그 생각도 해요. 걔는 유니폼 입고 자꾸 자다 그냥 나갈까? 그 생각도 그 정도면. 와. 그리고 일단은 시작을 하면 멈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 시간도 돌아가면서 이제 간단히 먹고 오고 대단하다. 그리고 또 야간 훈련도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 저는 김성훈 감독님이 이글스 감독님을 갔을 때 좀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다들 먹을 근데 성적도 잘 나왔어요. 초반에 괜찮았죠. 예. 근데 그리고 진짜로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왜? 늘 초반에 잘한다. 우린 초반용이야. 시즌이 한 30일이었으면 좋겠어. 그죠? 뭐 이렇게 길게 해야 그래. 초반에 그냥 했다 끝내지. 한 5월에 포스트 시즌. 올 시즌은 30일로 마감하기로 네. 했습니다. 한화 이글스 우승. 더운데 왜 자꾸 야구를 해? 사실은 야구 경기가 많긴 하죠. 144경기니까. 농구가 38경기 정도 하나요? 50경기 정도 하나. 그렇지. 뭐 근데 야구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축구도 그 정도. 네, 이제 야구는 너무 많긴 해요. 짧게 해야지 이글스가 더 훨씬 유리하다. 네.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야구는 기록이 스포츠니까 또 기록을 또 좋게 내야죠. 야, 근데 4865님이 김태균님 방송 1년 쉬고 NC 감독 자리 와달라고 하면 온다? 아유 뭐 어디든 불러주시면 아 어디든이에요? 아니 어디든 불러주시면 아 어디든 가는구나. 이 모든 야구인들이 다 그래요. 이제 그렇구나. 이제 현장에서 나와 있어도 결국은 저희가 거의 평생을 야구만 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고 불러만 주면 어느 팀이든 어느 팀이든 가서 이제 그 지도자 경력도 좀 쌓고 싶고 또 자기가 현역 선수들이 이제 많은 감독도 저만 해도 정말 명장 감독님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이제 아무래도 기억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 야구를 이제 좀 펼쳐보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게. 아 야구 그 감독이나 이런 것도 뭐 자격증 있는 거 있어요? 그건 없나? 그 아마추어 자격증은 지도자 자격증, 뭐 지도자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프로야구 감독은 괜찮아? 아무래도 경력이 너무나 제일 그렇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왜 축구는 뭐가 있잖아요 자격증 따는 거 A 대표팀 있어요? 뭐 있어 뭐 자격증 따는 거 자 4769님 태균 해설위원님이 추강 대협 논란 종결 이거 좀 해주세요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야 아 요거는 추강 대협 아 본인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나 일단은 뭐 저도 이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 추강 대협 균 또 SNS에서 많이 봤는데 뭐 그냥 저는 당연히 이제 뺄게요 저는 제가 그치 빼야 이게 뭐 그렇죠? 얘기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 야, 이승엽 와 너무 다 대단한 선수들인데 야, 일단은 저는 이승엽 선배 지금 두 선배여서 감독님이 제가 현역 시절에도 이제 옆에서 지켜봤지만 아 방망이 타격으로는 아 저는 최고 예 네, 그러니까 1루수에서 제가 수비를 하면서 느꼈을 때 타석에 항상 나오면 이거 언제든 그냥 홈런 칠 것 같은 그 위압감이 있었어요. 그게 있구나. 네, 그리고 이 홈런 칠 때 보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이 타고 나가는 게 이제 마지막에 일루에서 보면 쭉 보이거든요. 각도가 있잖아요. 예, 각도가. 예, 근데 야 이게 넘어가 할 정도로 손목힘이 너무 좋으셨어요. 예,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이렇게 촥. 예, 그러니까 이 뭐 타구 스피드 자체 예전에는 요즘에야 이제 그 세이버 매트릭스 뭐 이제 트래킹 데이터 막 이런 게 생기면서 뭐 타구 스피드도 막 재고 뭐 투구 회전수 막 이런 거 다 재면서 막 이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치. 근데 치면은 타구 스피드가 거의 막 되게 총알같이 날아가는 네, 그런 선배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결론은 이승엽. 이승엽 감독님을 뽑았네요. 네. 네. 축하드려요. 이승엽. 네, 감독님으로서도 엄청 지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네. 치고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와. 최강 야구에서 감독 하시고 어, 맞아요. 갔네. 어, 최강 야구 하면 또 우리 또 황영목 아, 하나의 영무 무기 배치. 잘해요, 잘해요. 자, 김대균 선수가 책을 냈습니다. 올해 초에 타격에 관한 나의 생각들. 요걸 이제 그 우리 페라자가 열심히. 아, 페라자가 이거 읽고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이게 잠깐의 주춤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국말을 다 배웠어요 벌써? 아, 옆에서 통역이 얘기해 주고. 네. 아니. 증거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잡혔어요. 와. 또 저기 태균 선수 거 책 보고. 저희 팀 통역이 이제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면서 지금 페라자가 형 책을 읽으면서 지금 궁금한 거를 나한테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페라자가 그걸 완전히 이제 읽고 나서 예, 이해를 하고 그 뒤로 갑자기 또 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뭐. 아니 그럼 네. 다른 선수들도 좀 다 읽으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책이 이제 그 선수단에 다 이제 전달이 됐고 예, 해서 이제 선수들 예? 어. 다른 구단은 못 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저 사실은 이제 책이 제가 쓰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젊은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이제 젊은 선수들이 좀 읽고 제가 이제 그 수많은 반복을 하면서 저만의 이제 타격 기술을 이제 습득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을 좀 줄여주고 싶어서 아, 안 거쳐도 네. 되는 과정을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지. 실패한 거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점 이렇게 치면은 어떤 게 좋다 막 이런 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이제 야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엘리트들이 보고 읽고 좀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벌써 이렇게 목차 이렇게 딱 봐도 타자는 공을 보고 치지 않아. 참을 인 세계면 삼화를 친다. 어려워도 두려워도 극복해야 하는 공이 있다. 근데 공을 보고 치지 않아요? 타자가? 뭘 보고 친 거예요? 여태까지 뭘 보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치 희관이 공은 볼 수 있어. 그렇죠. 공을 보는 타자는 너무 잘 보여서 문제야 그 공. 그렇죠. 공을 보는 타자는 이제 아마추어. 아, 그래? 네, 그리고 그런 공을 안 봐요? 아니 이제 공을 이 보는데 감각적으로 네. 그걸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150km 빠른 공인데 이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보고 그러니까 투수가 던지면 어떤 의미 이 점 하나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 하나를 이 공의 이제 실밥 회전이나 나갔을 때 이제 타이밍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변화구에 대처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많은 훈련 이제 반복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타격 이 하체의 밸런스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돼야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 정도네. 그러니까 느낌이 딱 아, 이런 직구는 이쯤에서 여기로 오겠구나 하고 거기다 갖다 대면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타격이 정말 이 사말의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고급 기술인 거죠. 야, 근데 그럴 것 같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나는 그 타자로서 우리 김태민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변화구와 직구와 그 선발 투수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뭘 던지겠? 투싸움. 예, 투싸움이잖아요. 거기 몸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이 게스히팅을 하는 선수들이 또 있고 어떤 선수들은 그냥 내가 준비해서 일단 스타트를 걸어주고 타이밍을 잡고 순간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경우도 있구나. 예, 거기서 이제 막 대처를 하는 타자의 또 유형도 있는데 그 수싸움을 할 때는 이 볼카운트 이 별로 또 이 상황별 주자가 어디에 있고 뭐 지금이 몇 대 몇으로 지고 있고 뭐 몇 회고 여러 가지를 그치. 다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투수가 나한테 어떤 공에 더 강했나 뭐 약했나 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 순간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대기 타석에
타석 들어가기 전에 뒤에 대기 타석이 중요해요. 오늘 저 투수의 컨디션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타격 코치님이나 이제 전력 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기록의 연기야 진짜로. 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레벨이 좋은 선수들은 타석에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상황을 계속 대처를 하죠. 네.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빠른 공, 뭐 포심, 뭐 직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어도 이 또 뭐 앞에 주자가 뭐 도루를 해서 2루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투수가 이 데이터는 아무리 쌓여 있어도 전에는 만약 전날에는 뭐 포심이 좋았는데 오늘은 포심이 좀 약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변화구를 더 활용하고 이런 순간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예, 그때 순간적으로 이 오늘 얘 투구가 뭐가 안 좋네 하면서 순간적으로 계속 변화를 아 이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예. 야구 센스가 있는 사람이 예. 잘하는 거지. 근데 저 전에 그 김태균 씨가 이제 컬투쇼 나와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 재밌었던 얘기가 7, 8회 정도 됐을 때 선수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대요. 배가 고파요? 그렇죠. 배가 고프지 고프지 그 시간. 아니 경기를 열심히 근데 이제 객석에서 치킨을 먹는 냄새가 싹 난데 그러면 이제 혼미해진다는 거야 타석에서 그 얘기 해줬잖아요. 방해돼. 근데 이제 팬분들이 이제 오셔서 많이 이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제 즐겨주시잖아요. 근데 선수들도 진짜 이제 오랫동안 야구가 기니까 그러다 보면은 물론 그 락커룸 안쪽에 이제 먹을 게 있지만 준비가 돼 있지만. 그래도 간단한 거잖아요. 뭐 이거 에너지바 이런 그런 거나 거 정도니까. 뭐 바나나 뭐 이런 건데 야 요즘에는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배에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냄새 맡으면 이제 그렇지, 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막 꼬르륵거리고 괜히 가서 엄한 바나나 막 먹고 있고. 공 보기도 어려운데 지금. 예, 그러니까 냄새가 싹 나면 막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 제일 참기 힘든 게 이제 버터 오징어 그 냄새 있잖아요. 그거하고 삼겹살 냄새. 우리 태균 선수는 대단한 선수예요. 예. 그 똥이 너무 마려운데도 타석에 들었을 때 너무 마려우니까 얼른 들어가려고 휘둘렀는데 홈런 쳐. 똥 탓이네. 그러니까 똥 탓으로 홈런 치고 너무 참고 휘둘렀는데 그게 홈런 돼가지고. 와, 일부러 똥을 참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홈런 치려고. 진짜 일부러 참진 않았는데 그날 와 희한하게 분명히 준비는 대비는 했거든요. 경기 전에 이제 분명히 다 그런 대비를 하고 가요. 루틴이 그렇겠다, 있어요. 진짜 갑자기 이게 예상외 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화장실도 다 가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날 이제 사직구장에서 이제 롯데 자이언츠랑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앞선 타석에 이제 외국인 선수 제이 데이비스라고 있잖아요. 데이비스 선수였는데 왼손 뒤에서 이제 대기 타석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잠깐 갔다 와야 되나? 좀 참아봐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웃된 거예요. 빨리 근데 딱 들어갔는데 좀 머뭇거렸더니 뒤에서 이제 그 루틴을 좀 하면서 머뭇거렸더니 심판이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초구에 그지. 이거는 무조건 휘둘러야 된다. 결과가 나한테 중요하진 않는다. 결과고 뭐고 지금 타석에서 여태까지 프로야구 역사선 타석에서 똥 싼 사람이 있어? 없지. 야 만약에 이거는 진짜 제가 옷 벗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초구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가 루틴이 좀 긴데 그 루틴도 다 생략했어요. 무조건 빨리 던지게 만들고 던지는 걸 바로 친다. 바로 휘둘렀는데 홈런이야. 이 홈런이 된 거예요. 그것도 큰 홈런이야.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잘 맞은 큰 홈런이야. 네, 그래서. 그러면 베이스 돌지 말고 빨리 화장실로 가지 그랬어. 네, 그럼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치자마자 와 이거는 너무 기분 홈런이면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야 되지? 베이스를 어떻게 돌아야 되지? 뛸 때마다 막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알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오만 생각해서 그래서 만약에 뛰는데 이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를 했는데 만약에 터진다면 야 베이스 가서 그냥 퍼포먼스로 슬라이딩을 하자. 퍼포먼스 그냥 뛰면서 베이스마다 슬라이딩을 해서 이거를 흔적을 지우자. 그럼 다음 선수는
베이스 돌 때마다 냄새가 뭐지? 아니 그 영상 찾아보고 싶다. 그 홈런 친 영상 정말 찾아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이제 바로 이제 하이파이브 하려고 이제 세리머니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 그때 이제 감독님이 김인식 감독님이셨는데 이제 앞에 이제 제일 앞에 서 계셨어요. 근데 감독님이랑 하이파이브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어, 감독님 서운했겠다. 그래서 감독님 뭐 쟤 왜 저래? 이러신 거죠. 그래가지고 홈런 좀 쳤다고 싸가지 없어진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오해를 받을 뻔했었죠. 근데 선배들이 이제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찾으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랍니다, 감독님. 네. 그게 뭐 어느 정도 시기였는지는 기억하세요? 그게? 아 그때가 2000 한 5, 6년, 7년 요때인 것 네, 같은데 김인식 감독님 때 찾으면 돼 사직구장 네. 김인식 감독님 사직구장 네. 네. 홈런 네.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찾아내면 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예예 네. 예. 아, 진짜 보고 싶네 그 표정 좀 보고 싶네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제가 그 타석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 대기 타석에서 하던 그 루틴 자 루틴 자. 아니 그때 딱 그 상황 때예요 그 다 그 상황이야 그 상황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루틴이 있어. 자, 루틴 저렇게 휘두르다가. 아, 그러니까 약간 스쿼트 자세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하면서. 야,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를 한번 좀 대줘. 마이크를 대줘 옆에서, 예, 앞에서. 예. 하체 이제 이 밸런스를 좀 체크하기 밸런스를 위해서, 위해서 스쿼트 자세 앉았다 일어났다. 네, 항상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스쿼트 자세를 이제 하면서. 이 자세를 그 체크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이 급똥이 이제 터진 거죠. 아 그때 온 거야 이거 갑자기.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가 좀 있으니까 이게 눌렸나 봐요. 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아 그래서 터진 거구나. 그 전까지는 안 오다가. 네. 아 빨리 찾아보고 싶다. 이거 누가 찾아서 올리면 이거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아니 9268님이 궁금점. 관중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타석에서 들리나요? 뭐 예시는 이게 잠실 3층 정도에서 지르는 소리? 아. 그러니까 뭐 상대 팀의 팬들이 뭐 방해하는 소리라든가 네. 이상한 소리를 해대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 그게 들리나? 아, 일단은 잠실 구장 정도는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이 타석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더그아웃하고 이제 팬분들이 앉아 계신 그 관중석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들리고 이제 응원 소리가 크니까 잘 안 들리는데 이제 대전구장 대전구장은 이제 좀 좁아요. 가깝잖아요, 좀.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 별 소리 다 들리죠. 네.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응원 소리 멈췄을 때 그때 이제 들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다 신축구장 이제 구장이 새로워져서 가깝잖아. 근데 예 진짜 예전이 많이 들렸어요. 무슨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뭐 욕은 그냥 기본적인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뭐 신발 뭐 많이 찾고 뭐 이제 이런 거는 진짜 기본적인데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있었어요. 뒤에서 이 타석이 있고 이 홈플레이트 뒤쪽에 이제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투수가 던지기 전에 이제 저희가 타석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변하고 뭐 좀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든데 투수가 던지면은 멈쫙. 바깥쪽! 멈쫙! 바깥쪽! 허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그 팬분들이 팬이 계셨었어요. 신경 쓰이겠다. 아니 그러면 완전 쓰이죠. 그래서 이게 그때 그 저는 이랬을 게 우리 팬이 맞나? 이거는 근데 이 뭐 좋은 취지로 팬 입장에서는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순간적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전광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옆에 이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제 계신데 그 옆에서 이걸 그 제스처를 하면서 막 그 가르쳐 줘요. 몸쪽이면은 그러시는 분이 옛날에 계셨어요. 예전에. 근데 그걸 그냥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집중을 일단 하다가 타석에서는 몰랐다가 이제 더그아웃에서 선수들이 체크가 되면 저 팬분들 저러고 있다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진짜 저분 얘기가 맞을까? 네. 그 몸쪽일 그렇죠. 이게 V자로 하면 몸쪽이고 뭐 X자로 하면 바깥쪽이고 네. 뭐 이런 거를 그러면 타석에 가서 이제 괜히 이제 시선에 막 들어오고 의식이 되죠.
재밌다. 별 분들이 진짜 다 있어. 팬분들이 보면 아 재밌네요.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야구 특집으로. 아 뭐 나 언제든지. 왠지 그 네. 타석할 때 그 정도로 소리가 들리면 뒤에 방해할 때 괜히 여자분이 오빠. 오빠 계속 오빠 오빠 나 몰라? 야야 미쳐 야 엄청 신기해 오빠 오빠 아니 크게 얘기하면 안 돼 오빠 아니 이런 거 오빠 오빠 나 몰라? 계속 이런 거지 우리 작은 소리가 잘 들려 아 진짜 짜이 나겠다 오빠 그날 왜 그랬어 오빠 그날 왜 그랬어 오빠 우와 야 방해 작전으로 하면 좋겠는데.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5486님 김태균 선수 야구 이야기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먹방을 좀 쉬고 야구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힘들 텐데. 아 오늘 뭐 김태균 선수 그리고 차태현 씨까지 야구 특집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네, 이글스 심페 차태현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차태현 씨? 오늘 뭐 우리 관객분들도 이렇게 다 찐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우리 김태균 씨. 저도 이렇게 야구 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다른 방송 그런 먹방이나 이렇게 다른 방송 할 때보다 또 이제 야구 팬분들과 이렇게 야구 얘기하면서 소통을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야구 특집 한번 더 걸트쇼도 할 텐데. 아, 네. 차태현 씨도 그렇고 한번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뭐 시간 되면 뭐 괜찮죠. 가을 야구 가면 또. 가을 야구 가면 무조건이지. 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때 막 좋아서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어. 자,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 음악을 들으시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hello, hello.